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. 정치가 언제까지 표에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얼굴에 철판도 깔고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만 정치를 한다면 과연 정치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아이들에게 야 정치인이란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도 좀 묻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란다 이런 걸 가르치는 나라에서 과연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?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란 정의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. 불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다.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다 함께 잘 사는 세상.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.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승리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.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.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다 함께 손잡고 바다로 갑시다. 여러분, 함께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? 절대 포기하지 말자! 절대 포기하지 말자!